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82페이지 법인이죠. 법인. 일단 법인이라는 것은 법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현행법상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법인도 권리 능력이 있다, 권리의 주체가 되거든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분류가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인은 일단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어요. 일단 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의 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사단법인이 되는 거고요. 재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재산의 집합이거든요. 따라서 재단법인이란 재산의 집합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뭐가 되는 거죠?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 다음 이 사단법인은 다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일 수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문제가 아니라 법인이 수익을 만들었을 때 그 구성원들이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은 100% 비영리법인입니다. 근데 종합병원들이 치료비를, 입원비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 병원들이 치료비, 입원비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더라도 그 수익을 구성원들이 뭐 할 수 없냐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비영리법인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법논리적으로는 재단법인은 구성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재단법인이 수익활동을 통해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뭐 할 수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영리법인은 뭐밖에 없죠? 사단법인밖에 없어요. 사단법인 중에서 영리법인은 우리가 특별히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는 상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고요.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사단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는 비영리법인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상단에 2번 사단과 조합의 구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단과 조합의 구별은 제가 법인 아닌 사단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2번 법인의 본질에 가지고 법인 의제설, 법인 부인선, 법인 실제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어떤 본질을 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은 법인 실제설 입장이에요. 따라서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실체가 있고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격,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거다. 이게 우리 민법의 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설은 의미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법인에 대해서 실존하고 있다라고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넘겨보시면 4번 법인 본질론에 대한 학설의 구체적 차이점은 가입표죠.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에 나오는데 하나씩 볼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85페이지에 법인격 부인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법인이 K라는 은행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대출을 받은 거냐면
법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지 그 법인의 갑이라는 대표가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는 이 대출금을 누가 갚아야 되냐면 법인이 갚아야 되는 것이지 대표가 갚아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이런 갑 등의 사람이 이런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법인 이름으로 이빠이 대출을 받은 후에 그 돈 가지고 룸사롱 다니고 그건 가지고 초호화 생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법인격 남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우리가 법인격 남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법인격이 남용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법인에게만 대출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숨어있는 배우자에게도 대출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인격 남용 이론이라고 하고요. 또는 법인격 부인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법인 제도를 악용을 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법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법인격 남용이라고 한다.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왕 법인에 설립해가지고 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특허주의죠. 자, 특허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따로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경우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예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죠. 한국은행입니다. 자, 한국은행이라는 법은 한국은행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설립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지만 설립될 수 있는 법인을 우리가 특허주의라고 한다. 것이고. 그다음 넘겨보시면 허가주의와 인가주의와 준칙주의가 나오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준칙주의라고 해요. 자, 법정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법인이 설립될 수 있는 주의를 허가주의라고 하고요. 법정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지만 설립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인가주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영리법인 회사는 준칙주의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상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 회사는 준칙주의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특별히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인가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허가, 인가의 차이점 뭐냐면 허가는 주무관청의 자유,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우리가 허가라고 하고요. 인가는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인가라고 해요. 예를 들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만드는 거하고 학원을 차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요, 학원을 차리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 교육청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인가기 때문에 주무관청 교육청에게 뭐가 없냐면 자유재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면 주무관청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제 인상이 더럽다, 제 과거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인가를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학교를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자유재량으로서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과거 생활이 좀 교육자로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초등학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유로 주무관청에서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허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인가가 되는 거고요. 결론은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고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같은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성립될 수가 있고요. 아, 자유재량으로서 허가를 못해주겠다라고 주무관청은 뭐 할 수도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기억할 것만 말씀드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만 충족하면 인간이 허가니 받을 필요 없이 법원이 설립될 수 있다. 준칙주의고 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영리회사는 준칙주의고요. 이에 반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허가주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인가주의인데 차이점은 뭐냐. 법적 요건을 갖췄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고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인가. 법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허가고요. 우리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설립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서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할 거. 왜요? 영리법인이면 민법이 아니라 뭐로 갑니까? 상법으로 하는 거죠. 비영리라면 구성원들이 그 수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2번 설립행위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설립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관을 작성하게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사단법인의 정관해가지고 반드시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될 7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첫째, 목적, 두 번째, 명칭, 세 번째, 사무소 소재지, 네 번째, 자산에 관한 규정, 다섯 번째,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이죠. 자, 1호부터 5호까지 이 5가지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통으로 정관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고요. 6호와 7호는 재단법인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고요. 사단법인 정관에만 기재해야 될 사항입니다. 특히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은 있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구성원, 사원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단에 보시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행위해가지고 자 사단법인 설립하는 것이 계약이냐 합동행위냐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통솔은 다수는 합동행위로 이해한다. 합동행위가 뭐고 계약이 뭔지는 우리가 뒤에서 볼 겁니다. 그냥 결론만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통솔의 태도다. 넘기셔가지고 88페이지 보시면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격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치법규다 이런 말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정관과 약관의 차이점인데요. 약관은 우리가 아는 약관입니다. 요 정관은 자치법규라고 봅니다. 우리 판례가. 근데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려면 뭐가 기원합니까? 약관이라는 것이 기원하고 그 약관에 보면은 동의함이라고 클릭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자,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냐면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동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동의함 이렇게 클릭하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계약의 내용이라는 말은 약관이
그 구성원의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반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근데 법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뭔가 법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법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법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도 저에게 효과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구성원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결국 판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일일이 뭐 하지 않았더라도 승낙하지 않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런 판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가지고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재산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게 되면 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는데 일단 나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뭐로 이해하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내놔가지고요. 요 재산을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재단법인 만들려면 재산을 출연, 재산을 내놓고 정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이 K재단법인에게 재산을 내놓으려고 재산을 끊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막 주려고 해요. 그러면 아직 재단법인은 재산을 아직 못 받은 상태니까 재산이 없죠. 근데 문제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갑이 막 주려고 할 때는 주기 시작했을 때는 이 재단법인에는 재산이 없고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재단법인 성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다번 해가지고 재산의 출연에 대한 법적 성질 해가지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증여나 유증여란 민법규정이 준용이 되고요. 라번 재단법인에 있어서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48조가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우리 민법 186조는요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냐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두 가지인 거거든요. 계약과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결국 186조는 계약과 단독행위로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재단법인이 소유권, 권리를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 하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48조가 좀 문제가 돼요. 48조 읽어볼까요? 48조입니다. 중간에 있죠?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다시 말하면 법인 설립 등기란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왕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원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이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48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전 행위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 시 또 사후 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48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86조에 따른다면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186조가 규정을 두고 있는데 48조는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48조와 186조가 뭐하고 되냐면 충돌하고 있는 거죠. 모순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은 48조를 적용해야 된다. 또는 186조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우리 학설 일종의 뭐죠? 절충서를 취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 입장해가지고 대내, 대외, 대외관계 분리설입니다. 두 가지를 짬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판례는. 자,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토지를 내놔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 언제 넘어가느냐에 대해서 일단 우리 판례는 민법 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생전행위면 법인 설립 등기시 유언이면 갑이 사망하는 순간 재단법인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마음이 바뀌거나 아니면 갑의 유가족이 이 토지를 예를 들어서 을에게 팔아먹고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재단법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일단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데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이 186조에 따라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고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결론만 적어드릴까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재단법인은 일단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뭐합니까?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는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된다. 자, 비영리법인은 우리 뭐죠? 허가주였죠?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이든 비영리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지만 설립할 수가 있고요. 4번 설립등기를 할 것.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돼요. 그래서 교재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부터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은 설립등기한 때예요. 법인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죠? 설립등기한 때다. 다시 말하면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설립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법인에게는 뭐가 인정될 수 없죠? 권리 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간단한 거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 양도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뒤에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2번 부동산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성립 외에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있어야 법인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인정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기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부하는 부관을 붙여서 이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것도 허용된다. X입니다. 이건 우리 판례 입장인데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법인격 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질이 재단법인에게 뭐가 없다면요? 재산이 없다면 재단법인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형식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측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법인의 이사가 수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하다. 맞습니다. 이 4번과 5번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제3항 법인의 능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